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 가방팝 사이트 내 급상승 중인 메신저백 탑 7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 가방팝 월간 랭킹 메신저백 탑 7은 바로 스탑 MS330 메신저백입니다. 우! 네, 캐주얼한 스타일이 돋보이는 메신저백으로 전면에는 레터링 프린팅과 또 메쉬 포켓 덕분에 유니크함이 돋보이네요. 메인 수납뿐만 아니라 후면에도 큰 포켓이 있고 사이드에도 작은 포켓이 이렇게 있어서 휴대폰이나 지갑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방 하단 부분은 이 외부 충격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이 높은 PVC 코팅 원단이 사용되었네요. 이 가방은 튼튼한 대형 버클이 포인트인데요. 탈착이 용이하도록 어깨끈에도 대형 버클을 사용했고 덮개에도 버클을 사용해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방팝 월간 랭킹 메신저백 탑 6는 베테즈 레트로 크로스 메신저백입니다. 오! 네, 이 가방이 여행, 뭐 일상생활, 캠핑까지 두루두루 실용성을 갖춘 가성비 갑 메신저백이라고 하네요. 600 디폴리 PVC 코팅 원단을 사용해서 방수까지 가능하답니다. 또 내부를 보시면 수납 공간까지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실용성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 사이즈 지퍼라는 게 있는데 가방 폭 넓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 많은 날, 뭐 짐 적은 날 다양하게 어디든 무난하게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클을 이용해 핏에 맞는 길이 조절도 손쉽게 가능하고 어깨끈에 에어쿠션이 있어 장시간 착용해도 편하네요. 네, 가방팝 월간 랭킹 메신저백 탑 5는 바로 얼모스트 블루 이즈로 메신저백입니다. 오. 셀럽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 이즈로와 또 10대들에게 핫한 브랜드 얼모스트 블루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방이 출시 전부터 굉장히 핫했다고 하네요. 17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가는 이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전공 서적이나 교과서 등등 뭐든지 넣을 수 있는 큰 용량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가방의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이 이즈로라는 문구가 리플렉티브로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난다고 하네요. 11자 형식의 벨크로 여닫이 장치를 넣어 가방을 여닫을 때 더욱 편리하다고 하네요. 캐주얼한 코디가 가능한 디자인으로 학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메신저백입니다. 네, 가방팝 월간 랭킹 메신저백 탑4는 바로 핍스 에센셜 메신저백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 실용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메신저백입니다. 무난한 디자인에 깔끔한 무광 블랙으로 어느 룩에도 잘 어울리고 남성분들, 여성분들 모두 다 찰떡으로 매칭이 될 것 같아요. 또 바닥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다른 가방들보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는 가방을 너무 막 사용해서 이 밑창이 잘 해진다, 이런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방을 구매하시면 핍스에서 이 배지와 스티커를 보내주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니까 핍스만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가방팝 단독 기획 상품이자 월간 랭킹 메신저백 탑3는 바로 몬스터 리퍼블릭 서패스 메신저백입니다. 네, 명불허전 국민 메신저백으로 불리는 몬스터 리퍼블릭 메신저백. 이 메신저백은 저렴한 가격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네요. 디자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색감, 핏, 수납 공간, 서브 포켓 등이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가방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 확장 지퍼를 열면 수납 공간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깨끈도 도톰하고 튼튼함을 자랑하는데요, 에어메쉬라 더운 여름철에 들어도 답답함 없이 쾌적합니다. 취향에 따라 포인트 스트랩 교체도 가능하고 유니섹스 제품으로 남녀 모두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네, 대망의 가방팝 월간 랭킹 메신저백 탑2는 바로 데이라이프 포스트어 크로스백입니다. 네, 기존 데이라이프에서 이 우체국 가방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방이 바로 그 신형 버전이라고 합니다. 블랙, 아이보리, 퍼플색, 이 세 가지 색이 있는데요, 저는 퍼플템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로가 37cm라서 적당하고 약간 크지 않는 가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작아서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안심시켜 드릴게요. 일단 지퍼 포켓 있고요, 오플슬로 있고 망사 포켓 있고 벨크로 포켓까지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섬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들기 딱 좋고 남성분들이 착용해도 무리 없는 적당한 사이즈와 디자인입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책가방, 여행가방으로 들기 아주 좋은 가방입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가방팝 월간 랭킹 탑 1 카라트 D89 메신저백입니다. 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 카라트 브랜드 D89 메신저백입니다. 네, 메신저백의 정석과도 같은 깔끔한 디자인과 호불호 없는 블랙 컬러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매치할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일단 수납 공간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요. 태블릿 PC, 노트북, 무거운 전공서적 다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생분들, 대학생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방 자체가 쿠션감이 있어서 보호력과 또 안에는 고무 밴드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 파우치 없이 노트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대, 깔끔한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충분한 수납력을 가진 메신저백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네, 가방팝 월간 랭킹 메신저백 탑7 리뷰 어떠셨나요? 지금 가방팝에서 최저가로 판매 중이니 얼른 구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